안녕하세요. 오늘도 알일 없는 해루지런입니다. 저는 지금 백사장 해수욕장에 나와 있어요.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는데 오늘 제가 금어기 전에 꽃게가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와 있어요. 하지만 지금 물이 좀 들빠진 상황이라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뷰 장난 아니죠? 노을진바다. 지금 몇몇 분들도 미리 나와 계신 것 같아요. 아직 물이 다 안 빠진 상황이어서 갯벌에서 뭐 이렇게 조개 같은 거 잡고 계신 것 같아요. 저도 이따가 물이 빠지면 한번 들어가서 두 눈으로 직접 꽃게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. 물색 장난 없어요. 오늘 진짜 파도도 안 심하고 마치 도토리묵처럼 아주 잔잔한 파도 물살 상황입니다. 아, 기대가 되는데 해가 져서 꽃게를 꼭 잡고 싶어요.
양의 꽃게가 있진 않았어요. 대신 작은 사이즈, 너무 작은 사이즈의 꽃게들이 많아서 잡지 못했고, 저희가 사이즈가 큰 아이들만 해서 조금 잡아봤는데, 조과를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, 이렇게 큰 아이들. 큰 아이들 있고,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장난 없어요. 손가락 더러운 박하지. 이렇게 좀 사이즈 괜찮은 큰 아이들로만 잡아봤어요. 앞으로 금어기 전까지는 조금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백사장항에 많이 놀러 오시면 꽃게나 이렇게 소라, 골뱅이 좀 많이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다리를 얻는 헤르즈 언니는 또 다른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